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의 키웨스트의 안 PD입니다. 23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SNS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SNS를 사용하다 보면 겪는 문제점 중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과도한 광고 노출입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평균 5초라는 낭비와 함께 악성 코드 및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 등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베이직 어텐션 토큰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내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결제용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광고 및 보상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의 광고주는 광고비를 이용자에게 배분하며 참여 비율에 따라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로 사용자의 관심도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며 광고주와 콘텐츠 제공자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합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창립자 브랜든 아이크로 자바스크립트의 창시자이며 모질라 및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를 만든 인물입니다. 그는 산타클라라 대학교 수학 컴퓨터과학 학사, 일리노이 공대 컴퓨터과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1985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시작했으며 모질라 CEO, 브레이브 소프트웨어의 CEO이며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창립자입니다. 또한 베이직 어텐션 토큰에는 브랜든 아이크 이외에도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어 드림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칸 아카데미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브라이언 본디,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의 마샬 로즈, 야후와 토어 프로젝트에서 일한 얀주, 이빔과 루이디아를 만든 브래들리 릭터, 조이언트를 설립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부편집장을 역임한 브라이언 브라운 등이 있습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상장 거래소,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쿠코인.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가격 23년 11월 13일 오전 11시 기준 약 326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장가는 업비트 상장 시가 기준 18년 7월 23일 365원이었습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시가총액 약 4,800억 원이며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는 1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유통량 코인마켓캡 기준 약 14.9억 개이며 총 공급량은 15억 개입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트위터 팔로워 수 26만 명입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본사 암호화폐 정보 공시 플랫폼 쟁글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키웨스트 심지훈 대표가 2022년 5월에 샌프란시스코에 직접 방문하여 본사 소재지를 확인했습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장점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특징 1. 광고주와 광고 페이지 오너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방식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광고 페이지 소유주가 광고비를 지불하고 광고를 본 유저는 일정량의 배트를 지급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광고주는 지급해야 할 광고비를 사용자와 퍼블리셔에게 배분하여 그 과정에서 참여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3.
획득한 BET은 거래소에서 판매 및 교환을 할 수 있으며 사이트 내에 프리미엄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애너나이즈 알고리즘을 통해 부적절한 광고와 광고주를 걸러내 문제가 될 만한 요소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서머리. 디지털 자산거래소 업비트 워너마켓에 18년 7월 23일 상장한 베이직 어텐션 토큰 상장가 365원으로 시작하여 21년 11월 28일 고가 2,500원으로 58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7년 말, 18년 초, 21년 1월에서 5월에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21년 11월 크립토 2차 상승기의 반등을 정점으로 22년 루나쇼크, FTX 거래소 폐쇄로 촉발된 크립토 윈터로 인해 23년 11월 13일 오전 11시 기준 약 326원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퀘스트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퀘스트 유튜브 서포터스에 가입하시면 퀘스트만의 시크릿 분석, 투자 학습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으로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퀘스트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심지훈 디지털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공익적인 자문활동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회 입법지원, 칼럼기고, 블록체인 등 경제강의, 블록체인 관련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퀘스트77의 대표로서 블록체인 투자 분석, 교육, 컨설팅 및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 블록체인 교육기관 및 출신교인 성균관 글로벌 MBA에 장학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홀로 투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 세계를 직접 누비며 블록체인 기업을 조사하고 저명한 컨퍼런스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검증된 블록체인 투자 분석 전문가 키웨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성공으로 가는 투자 방법을 배우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기원합니다.